심심풀이로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게는 도움 안 되니까요. 지금 다른 채널로 이동하시고요. 당구에 진심인 분들만 이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래야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레슨하고 있는 분과 BPS를 이용해서 같은 배치를 두고 두 사람이 경쟁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배치는 연속 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입니다. 일단 같이 보시죠. 처음에 친 분은 저에게 레슨을 받고 있는 20점 치는 동호인이고요. 두 번째 친 사람은 26점 치는 당구 박사입니다. 아이고, 바꿔 보냈네. 자, 정석대로 가진 숙제가. 요거 생각하다가 망했네. 나이스. 약간 그치. 왼손을 쓰시니까 이게 또 초이스가 되네. 진짜. 아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대 20점이나 26점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가 있다면 안정성일 것입니다. 20점 치는 분은 두께가 얇았다, 두꺼웠다, 스트로크가 빨랐다, 느렸다, 회전이 많았다, 적었다, 그 편차가 큽니다. 그것을 줄이는 과정이 연습의 과정이고 실력 향상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결같이 같은 배치를 놓고 연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배치가 다르면 같은 방법으로 득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배치를 빠르게 놓을 수 있는 BPS가 여러분의 연습 시간을 줄여주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방심은 또 할만한 방심할 만한 배치를 초막했어. 연습할 만한 배치 아닌데 방공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게임이구나. 2016년 1월부터 3쿠션에 빠져서 당구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틈만 나면 당구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시간만 뺏기고 실력도 늘지 않겠다. 왜냐? 연습이 중요한데 당구장에서는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게임만 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월세가 싼 지하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대를 들여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연습과 실력 향상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이 쓰리쿠션 랩이라는 채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새롭게 당구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 그 중에서 자신의 당구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당구 성장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다. 또는 당구가 좋아서 당구 유튜버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못하고 있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자신의 당구 실력 향상을 위해서 당구박사의 BPS를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유튜브 방송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리고 기술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천에서 가까운 곳에 계신다면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업하며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왕 하는 거잘 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빨리 되고 싶다 하는 분은 당구 천재가 아닌 이상 BPS를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 가지고 있고 이미 당구대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당구대만 가지고 있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빨리 BPS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연습해서 빠르게 실력 향상하십시오. 그리고 재밌게 연습하고 유튜브도 시작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훈련하는 사람 본인의 자세가 후지면 실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스포츠에서 헝그리 정신이 통하는 것은 정신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이죠. 그런데 정신력이나 마음가짐이 후진 놈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당구를 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그런 놈들은 이미 나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다 정신적으로도 무장이 잘된 놈들과 시합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그런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과학적인 연습이 되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고작 3만 원밖에 안 하는 것을 사지도 않고, 자기 당구대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BPS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당구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당구 실력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당구박사의 3만 원짜리 앱을 600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강동궁 선수, 차명정 선수, 김근호 해설위원이 BPS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대를 가지고 있는 동호인 몇, 그리고 당구장 사장님들이 BPS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구대 놓을 형편은 안 되는데 당구는 잘 치고 싶다는 분들, 당구박사의 BPS가 설치된 곳에 가서 1시간에 3만 원 내고 쿠드롱 따라하기, 브롬달 따라하기, 프로 선수 따라하기 몇 번만 하십시오. 동네 당구장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프로 선수가 친거몇 번만 따라하면 당구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에 확신이 생길 겁니다. 기사를 새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DPS.